서서님께서 클럽 활동을 하라고 하신 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클럽 이름을 정하고 회원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때에 서서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서서님께서 클럽 이름을 꽃 이름으로 정하라고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럽은 카네이션으로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카네이션으로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꽃말을 짚어주시니까 좀 더 깊고 넓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꽃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럽 활동에서 꽃이 가지는 의미와 꽃말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서님께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 불모와 사회 행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모와 디지털 시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X세대로서의 한편으로는 사회 부모로서의 또 한편으로서는 사회 행제로서의 X세대가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선생님께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엄청 기네. 이 사람이 클럽 활동하라고 한 적 없어요. 클럽 활동하라고 한 지가 뭐 얼마 됐다 이러는데 선생님은 클럽 활동해라는 적이 없어요. 클럽을 만들어보라 그랬지. 지금 클럽을 만드는 중이지. 클럽 활동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본문 안 했어요. 이런 강의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했는데 클럽을 왜 만들어라고 하느냐. 이제는 내 혼자 어떤 일을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이즈와 질량이 내 혼자 아주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뭐든지 풀어나갈 수 있냐. 하나의 우리가 갖춘 사람들의 같이 뜻이 있는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어야 돼. 클럽을 만들면 하나의 클럽이 같이 뜻이 맞으니까 이제 뭐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로 성장을 해갖고 지금 70%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융합해야 돼요. 성장할 때는 저마다 소질로 크면 됐는데 이제 뭔가 새로이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해야 돼요. 저마다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융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으로 이거를 주장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거를 꺼내놓고 저것도 꺼내놓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한 맞춰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꺼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들은. 이렇게 해서 클럽이 몇 명 클럽이냐? 30인 클럽. 클럽장까지 31인 맞추라 그랬어요. 이렇게 31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한 10명, 20명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가볍게 하는 거죠. 서로가 가볍게 이렇게 지내지만 어느 시간이 이제 조금 갖춰졌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연구하는 사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 연구를 안 했어요. 책만 보고 듣기만 했지 사회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주인이 연구를 안 한다?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노래가 하나 나와도 이 노래 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돼. 올림픽이 일어나지만 올림픽을 연구를 새로 하는 팀들이 자꾸 모여갖고 올림픽에 대한 것이 이게서 무엇이 담겨가 있고 앞으로 미래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했는가? 또 올림픽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그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중에서도 우리가 노래가 나왔어요. 세계가 같이 듣자고 하는 노래가.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나왔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행사를 하고 나면 끝나버려요. 무궁무진 콘텐츠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는 어떻게 하냐. 네 혼자 생각한다고 되질 않아요. 우리가 같이 정하다 소질을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논하고 발전시키고 깊이를 파고 이렇게 해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시대적인 환경도 있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부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주부들이 지금 기가 다 빠졌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럴까?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가정이 하나하나가 바르게 가는 길을 우리가 못 찾았단 말이죠. 이런 걸 주부들이 모이면 연구를 해야지. 내 혼자 생각을 한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이 지역살리기 운동 본부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인천 체제를 갖추어서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K문화가 얼마나 인류에 필요한지를 연구해서 답을 꺼내보면 합니다. 인류가 지금 기본으로 다 컸어요. 인류가 얼만큼 컸냐. 인류가 100으로 가야 되는데 70의 다크가 있단 말이죠. 70의 다크가 있다는 소리는 작은 나라도 저마다의 작은 나라에서 70의 커가 있고 큰 나라는 질량 있는 나라는 질량 있는 그 자체에서 70의 커가 있고 중간에는 중간 질량에서 70이 자라가 있어요. 지구촌이 70으로 자라가 있으면 상, 중, 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국민들도 상, 중, 하로 지금 전부 다 성장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 중, 하들이 하는 하에서 연구해야 되고 중은 중에서 연구해야 되고 상은 상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은 상 연구를 하고 중은 중 연구를 하고 하는 하 연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요. K패러다임.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러한 콘텐츠. 이게 나와야지 바르게 나온 게 맞다면 인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으로 전부 다 지금 들어올까요?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해요. 눈을 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벌기 열심히 어떻게 뛰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조금은 돈은 벌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즐거운 인생을 만들 수 없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 수 없고 우리는 풍부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네가 행기 뭐 있다고? 행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사냐? 이때까지 키워준 거고 키워줬으면은 이만큼 크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희생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거죠. 이 나라에서 상층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크면 이 상층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냐? 중층이 이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밑에서 하부층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 줄 알고 있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동안에 인류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 줄 알고 있냐? 이런 걸 우리가 따지 못하면 우린 잘 살 생각 말아야 돼요. 네가 잘 살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하늘이 그렇게 안 해줘.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 그게 뭐냐? K연구원이에요. 대한민국 연구소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돼. 하면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 왜? 누가 해야 될 걸 하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진입을 하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누구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그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데 자영업을 하러 나오면서 왜 나와요? 돈 벌려고 나와. 이건 바른 답이 아니거든요. 자영업을 하러 세상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내가 나와서 어떤 사람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가 돈을 없게 만드는 거는 자연에서 하고 하늘이 했지만 그렇게 해야 네가 기 나오지. 안쳐박혀 있고 나오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교육은 받았냐? 이것이 정법 공부입니다. 내가 이 자영업을 하고 나오면 이 사회로 나온 것이고 나오면 이제부터 사람 인연을 줄 텐데 이 인연들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는 했냐 이거죠. 우리 앞으로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클럽을 이래 만들면 자영업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부터 자영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도와보는 거지. 왜 뭐니? 여기서 잘 되면 또 하나 또 벌려보는 거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1억을 들여갖고 목적 없이 그죠? 돈 벌려고만 나오면 정확하게 1억을 걷는다 그랬어. 명분 없이 자영업을 하러 나온다? 나는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저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막 힘들게 있는데 니를 그렇게 해줄 것 같으냐. 2013년도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걸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대 7의 법칙으로 70%는 이 자연에서 키워주는 거고 후천시대는 너희들이 활동을 해갖고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신한테 매달리는 거 끝났어. 신앙은 끝났고 신이 보살피고 이끌어줄 때 우리가 잘 성장을 해갖고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빛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신앙의 도술로 해갖고 내려갔다가 기복으로 너 이렇게 못난 짓을 하면 계속 어려워져 이제부터. 하나라도 배우고 내 질량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클럽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연구소입니다. 세계 연구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해줬냐? 인류가 5천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참 다 논리를 전부 다 좋은 거를 꺼내가지고 지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걸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 다 보내줬습니다. 지식과 문화는 말이죠. 사람이 희생을 안 하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도 못 만들고 개도 못 만들어. 사람이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리. 그 질량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나자마자 지금 베이비 부모들부터 이 사람들 키우려고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놓은 지식과 문화를 일로 다 퍼붓습니다. 이게 뭔 줄을 지금 모르고들 있어요. 내가 갖춘 지식이. 인류의 희생을 다 쓸어 마신 겁니다.